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작자 예방의 이승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가 시작된 게 말이죠. 2011년에 한국의 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2021년이니까 꼭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한국의 미가 시작될 때는 2011년에는 1년에 한 번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한 번만 했다 그거죠. 그리고 얼마나 촬영을 한국의 미라는 그런 구상을 해놓고 그 해에 촬영한 것은 단한 번에 불과했다 그거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조금 회수가 늘어났어요. 4회를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는 촬영 횟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요. 2013년도에는 19회를 촬영했습니다. 촬영 횟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2014년에는 18회, 그리고 2015년에는 21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접어들어서는 촬영 횟수가 20회가 넘어갔다 그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20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 1년에 20회 이상 24회까지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말이죠. 한 달에 보통 두 번씩은 촬영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씩은 여행을 떠났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거 뭐먼 데든 가까운 데든 일단 하여튼 뭐 촬영을 떠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뭐냐 하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이죠.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내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수입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내가 수입이 줄어드는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질 않아서, 그래서 수입이 줄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수입이 왜 줄어들고 있냐면은 내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도 노년기에 찾아오는 빈곤함에 이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늙어서는 다 빈곤하게 되잖아요. 에? 참 수입은 줄어들고, 늙으면은 빈곤함이 찾아오는데, 나도 역시 나이가 들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빈곤함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수입이 줄어든다.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수입이 줄어드는 게, 내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것은 뭐냐면 말이죠. 보통 1년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비가 얼마입니까?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는 게 뭐냐면은 이 횟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4번씩을 촬영 여행을 떠나는데 그 횟수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1년에 12회만 찍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회니까 한 달에 한 번꼴이죠. 한 달에 한 번만 촬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촬영을 해도요, 1년이면 12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촬영을 해서 1년에
12회만 촬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1년에 그, 한 24회 정도를 촬영했는데 12회로 줄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1월, 2월 그 석 달간은 굉장히 추운 기간이잖아요. 혹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혹한기에는 촬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 혹한기에도 내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혹한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 1월 달. 아마도 그 2월 하순경에 접어들어야 촬영을 시작할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한기에는 촬영이 없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촬영을 해서 1년에 12회만 촬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수입이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촬영 횟수를.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전하려고 중요한 얘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태까지는 1년에 한 24회 정도를 촬영했지만 앞으로는 촬영 횟수를 줄여가지고 12회만 촬영하겠다 이런 얘기고, 혹한기 12월 1월 달에는 촬영이 없고 2월 하순경쯤 되어야 이제 촬영을 시작한다 이런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 너무 잦은 촬영을 하니까 또 안 좋아요. 비용도 많이 나갈 뿐더러 좀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촬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걸 구상하고 있냐면 말이죠.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풍경을 촬영하는 거. 그런 것도 구상을 그런 촬영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한번 그 인천대교를 내가 드라이브 하면서 그 인천대교 밤 풍경을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동영상으로 찍지 않고 그냥 사진으로 찍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그런 걸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동영상을 찍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데 가면요, 상당히 그 멋진 그 산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계곡으로 가는 그 멋진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이니까 좌우 양쪽으로는 높은 산이 치솟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은 높은 산이 치솟아 있는데 그 계곡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창밖을 찍는 거. 이게 또 일품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풍경을 동영상으로 찍는다. 이런 것도 이제 하여튼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번 제작자의 방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 8월 이번에 정선에 타임캡슐 공원, 그거는 8월 3일 날 찍었잖아요. 8월 내가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찍는다고 했으니까 요번에 정선에 가서 타임캡슐 공원을 찍은 건 8월 3일 날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촬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촬영은 9월 달이나 가야 다음 촬영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촬영은 말이죠. 9월 추석 연휴는 그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원래는 내가 추석 연휴에 고향을 갔었는데, 고향 형님네 집에 갔었댔는데 그 형님네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고향을 갔었는데, 요즘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는 고향에 안 갑니다. 일제 안 가고
그냥 이제 추석 선물만 보냅니다, 내가.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뭐 델타 변이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 백신은 맞았지만은, 예방주사는 맞았지만, 또 델타 변이란 게 왔잖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뭐 이 코로나가 그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더군다나 강원도는 아직도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가 청정 지역이거든요.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괜히 수도권에 사는 내가 강원도 뭐 제사를 지내러 온다, 강원도로 온다 하면은 저 친척들도 괜히 그 찝찝해 하는 거예요. 혹시 저기 뭐 수도권에서 병이라도 옮겨가지고 옮기려고 오나, 이렇게 서로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서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튼 코로나가 그 해결이 되어야 제사도 지내러 갑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긴 연휴를 뭐 하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월 달에 추석 연휴 때 그때 그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또 CD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